안녕하세요. 미국형의 요리조리.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요리조리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식재료는 던전이스 크랩, 던전이스 게이입니다. 두 마리에다 쪄놓고 한 마리를 먹어볼게요. 와, 얌전해졌네. 등딱지를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 같이 생겼죠? 이게 던전이스 크랩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 이름이고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하트게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별칭으로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서부 지역에 서부 해안에서 캘리포니아에도 나고 워싱턴주에도 나는 오레곤주에도 나고요. 그런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럼 던전이스 크랩 찌는 방법. 찜기에다가 물을 적당량 넣고 이 쿠킹 와인, 요리용 맛술 같은 거요. 청주도 괜찮고요. 화이트 와인도 괜찮습니다. 물에다가 넣어주고, 많이 넣는다고 굉장히 맛있어지는 건 아니고, 비린내만 조금 잡아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량 넣어줍니다. 그러면 물과 쿠킹 와인, 그리고 게, 준비물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밥 비벼 먹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밥도 미리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게를 다 넣고, 쪄줄 건데 중약불 정도에 15분 동안 쪄주겠습니다. 다 쪄진 게 비주얼입니다. 와우. 15분 만에 아주 빨갛게 변했어요. 진짜 빨간 하트 모양이죠? 뜨거. 자, 그럼 게를 한번 먹어보죠.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내장 봐요, 내장. 와, 내장 좀 보세요. 와, 정말 맛있겠다. 여기다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내장들은 절대 버리면 안 되죠. 내장이, 미국 사람들은 내장을 안 먹는 방식으로 손질을 해요. 그래서 막 내장 버리고 게딱지 버리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나 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내장이 먼저 상하거든요. 상한 내장 먹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배탈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버리는데 이건 살아있는 개를 사왔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죠. 자, 집게다리 살입니다. 탱글탱글한 거 보셨나요? 손이 조금 지저분해서 죄송한데 이 집게다리를 한번 맛살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살 그런 맛이에요. 쫀득쫀득하고 게살이 달아요. 자, 그러면 이 게딱지에다가 밥을 한번 비벼 먹어 보겠습니다. 어우, 신나와. 게를 벌써 먹었는데도 이 내장 맛을 상상하니까 군침이 막 돕니다.
향이 굉장히 강하고 쌉싸름한 그 내장 특유의 맛. 처음에는 좀 쓴맛 같이 나는 그런 맛이다가 씹을수록 깊은 맛이 점점 들어오고, 이게 해산물이다 보니까 감칠맛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식재료입니다. 제가 일부러 밥을 조금만 하고 내장을 많이 비벼서 강한 맛을 한번 느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이 던전이스 크랩, 던전이스 게 혹은 하트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미국 서부의 특산물 이 던전이스 크랩을 한번 쪄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걸 한번 올렸는데 그때는 퀄리티가 좀 안 좋은 영상이었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과 함께, 찌는 방법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